초등 1년차 수업 중에서 명작 동화 수업입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업들, 그러니까 초등 1년차와 초등 2년차 수업은 유치원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 선생님이 옆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 가능한 경우라면 참 좋겠지만 초등 1년 과정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이 1대1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학습 교재는 유튜브에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 T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임의로 선생님이 선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지금 167개의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스토리를 아무거나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단 어떤 대화가 오고 가죠. I am so hungry. I need to eat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어떤 영문으로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그 내용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다. 예를 들어서 I'm so hungry. I need to eat something. 하면은 나는 매우 배가 고파. 나는 뭔가를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문법적인 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글과 한국어와 영어를 1대1로 매칭해서 아이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린이에게. 그러면 어린이가 듣고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해서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듣게 되는 거죠. I am so hungry. I need to eat something.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사를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외우거나 뭐 기록 적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쭉 같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뭐 문법 설명도 없고 단어 외우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이런 뜻이다. 이 문장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The fox was passing a vineyard. 그럼 그 여우가 바인야드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초등 1년차와 초등 2년차, 초등 2년차 명작동화 그리고 명작동화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죠. 그게 영어 수업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체계적이지 않을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체계적이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들어보고 그게 한국어 들어보고 그게 이런 뜻이구나 대충 어슴푸레하게 그냥 감만 좀 잡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것들은 여기와 여기에서 특히 여기서 많이 외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단어들 하나하나 외우게 되고 간단한 문장들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듣는 거지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있게 재미 위주입니다. 재미있게 노는데 가능한 영어를 가지고 논다 하는 거고 공부 단어를 외우거나 익히는 것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어를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초등 3년차 들어와서 영수통합 과목 여기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유치원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죠?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초등 1, 2년차 한 2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초등 3년차쯤 됐을 때는 영어를 이미 한 5년 정도 접한 경험을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영어 수학 통합 과목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